Has South Korea shown that it's willing to us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s why I will continue to try to convin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경, 인권, 빈곤, 기후 협약과 같은 중요한 국제 현안 타결에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와 함께 걸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겠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10년 내 북한 경제 수준을 1인당 3,000불, US달러 3,000불 소득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돕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이제 새로 성숙된 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뭐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도 이제는 그 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외교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한일 관계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한일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양국에 다 도움이 되고 또 동북아의 또 평화를 위해서도 또 번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